안녕하세요. 가계부채가 뭐 1870조, 1860조 이렇게 얘기하죠. 20년째 부채가 심하다, 가계부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경제 지옥이 오고 있음을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자꾸냐 생각하나 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빚의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우려스러운,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맞고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뭐 마지막 불꽃을 이제 피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빚내서 집사라 분위기를 다시 띄운 탓에 뭐 사람들이 스멀스멀 얘기하죠. 지금 다시 집을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경제는 망해가고 있고 주식시장은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막장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고 있고 좀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는 망하고 부자들은 돈을 더 벌려고 혈안이고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삶을 더 유지하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미치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2400쯤 하는데요. 2000 1500으로 내려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대세 상승기다. 다시 올라갈 거다. 2700을 찍을 거다. 3000을 찍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들이죠. 미친 것들입니다. 집값이 다시 반등하고 올라간답니다. 뭐 3억이 다시 올랐니? 5억이 다시 올랐니? 신고가 행렬이니? 떠들어대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의 상당수가 뭡니까? 가짜입니다. 쓰레기들이죠. 안 그래도 빚 때문에, 빚의 무게 때문에 난리인데, 빚을 더 지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뭐, 너도 나도 다 빚지고 있으니까, 원래 다 빚은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쳐가는 게 계속 될수 있냐고요? 아니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미쳐 날뛰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쓰러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2023년, 지금,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많이 무섭다, 많이 겁난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왜 사라집니까? 그 놈들이 피해자들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도망 다니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얼마나 한심하게 세상을 살아왔으면, 저 투기꾼들 얘기를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냥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죠.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라는 그냥 공공요금 올리고, 세금 올려서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나라는 건재하겠죠.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서민들, 국민들이 힘들었지 저 나라의 높으신 분들은 그냥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구한 말에 일제시대로 넘어갔을 때도 왕족들은 대려 더 여유 부리며 살았고요. 임진왜란 당시에도 뭐 선조와 위정자들은 계속 도망 다니면서 안전을 추구했죠. 실제로 일본군들하고 싸워서 목숨을 잃었던 건 대부분 국민들이었죠. 앞으로 저 가계부채가 터지면 저에 대한 감당이나 부담이나 저는 모든 것들은 뭐 서민들이 할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고통 분담이다. 뭐 아끼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계속 강요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씁쓸하죠.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뭐 어쩌라고 자꾸 저러는 거냐. 뭐 이런 생각들도 자꾸 드는데요. 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요.
뭐 저런 말에 함부로 휘둘렸다가는 빚내도 된다는 얘기에 너도 빚내서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서 부자 되라. 이런 말에 넘어가면 그냥 인생 끝이죠.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이미 지금 게임 오버가 되어 있는 이들도 많고요. 청년들의 부채가 뭐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2.5배 늘었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뭐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네 삶이 점점 더 어렵다, 더 힘들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고 오직 내 형편 안에서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내려가고 가계부채는 계속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2000년에 267조, 2003년에 447조, 2007년쯤부터는 600조, 2021년 말에 가계부채는 1860, 70조쯤 되죠. 집값 상승기에 부동산 담보 대출,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부채 금액이 엄청 늘었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서민 생계자금 대출도 늘었답니다. 뭐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 급등하고 이제 이자가 늘어나면 뭐 이제 난리죠.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가 38만 가구랍니다. 38만 가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요.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154%. 이게 현실입니다. 뭐 말로는 대출자 관리를 양호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폭탄으로 터지진 않을 거다,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그리고 뭐 별일 없을 거다, 괜찮을 거다라는 말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샀던 집이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6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별일 없습니까? 에이,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그냥 엉덩이 깔고 그냥 살면 나중에 다시 나아진다 이렇습니까? 아니죠. 빚을 져서 산 거기 때문에 빚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못 견디고 뿌리째 송두리째 삶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년째 부채 위기 얘기하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나 본데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무너지는 사람이 속출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뱅크런이 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